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여자친구분한테 프로포즈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예, 오늘 한남동 레스토랑 예약했거든요. 거기서 저녁 때 프로포즈 하려고. 네, 많이 떨리시겠어요. 아, 예. 프로포즈는 혹시 처음이신가요? 보통 프로포즈는 다 처음이지 않나요? 아, 요즘은 여러 번 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오늘 그리고 윤석 씨가 떨리지 않게끔 저희가 또 연습 상대가 있거든요. 아, 프로포즈 연습 상대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가셔서 100%로 성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업체에 뭐 다른 분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 오진 않고요. 아, 그러면 프로포즈 연습을 제가 대표님한테 하면...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 프로포즈 저한테 하면 이상하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연습 상대를 연습 상대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이분이 제 프로포즈 연습 상대인가요? 네네네. 이 친구 통해서 프로포즈 연습하시고 거의 100%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연습이 잘 되나요? 여기, 아이, 그럼요.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한테 연습을 많이들 했나요? 네, 그럼요. 이분한테 장윤석 씨는 한 88번째 남자 정도 될 거예요. 8번째 남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리드해 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이네요. 네, 그럼요, 그럼요. 자, 혹시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세암입니다. 문세암. 문세암 씨?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를 세암 씨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연습하시고 계시면 돼요. 저는 잠깐 빠졌을 테니까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알았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세암아. 제가 너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세암, 오늘따라 입술을 이렇게 창백해. 세암아, 눈 좀 떠. 마스크를 끼고 지금 있어. 내 코로나. 세암아. 사장님. 네, 네. 좋은데요? 왜 이렇게 보내시죠? 죄송한데. 네. 여자친구가 이렇게 민둥산이 아니라, 민둥산이 아니라, 제가 좀 집중이 안 되는데, 너무 맨들맨들하고. 아, 집중이 좀 안 되나요? 예, 좀. 잠깐만요, 그러면은. 너무 대머리. 아? 이 진작 시험이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어, 훨씬 사람답고 좋은. 이제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 좀 집중이 되시나요? 죄송한데, 여자친구가 탈색모라. 아, 그래요 또? 검은 머리 아니거든요. 아, 탈색모. 아, 근데 이거 아니 외국인 전용인데, 아, 이거 잘 안 하는 건데. 아, 이거는 저희가 잘 안 합니다. 사장님, 아. 이목구비가 사라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탈곡성이가 되는. 아, 자,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아, 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집중이 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세암아. 세암이가. 사장님. 네. 사장님 머리에서 곰팡이 냄새가 좀 나서. 네, 네. 이거를. 이렇게... 곰팡이 냄새 난다. 예, 좀 지하실에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많이 까다로우신 것 같은데. 아, 집중이 좀 안 돼. 아, 많이 까다로우신데? 그러면은. 아, 이거를 제가 린스를 좀 해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태아마, 운동하니 왜 이렇게 딱딱해? 태아미 어깨가 원래 이렇게 단단해. 태아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결혼해서 나는 꼭 너 닮은, 너를 닮은, 태아미를, 나 닮은 딸을 낳고 싶어. 검은 머리 파뿌리 돼. 대머리 될 때까지 우리. 사장님, 사장이가. 네, 예. 대답을 안 해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예,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지금. 아우, 키스하면 안 되죠. 아, 근데 또 너무 좀 몰입해. 한 사람만의 여자가 아닌데 왜 계속 키스하는 거예요? 본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88번째인데. 아, 정말 너무하시네, 정말. 대답을 안 한다고 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세암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리아라고 하시고, 네, 대화하시고. 그럼 대화가 좀 될까요? 아리아.
사랑해. 이 세상에서 모든 말들이 다 지워지더라도 당신의 그 한마디는 기억할게요. 아리야, 이 남자 어때? 저는 남녀노소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럼 이쪽을 보게끔 하겠습니다, 이제. 아리야, 이 여자들 어때? 누구 설정에서 홀로에 로그인 해주세요. 지금은 앨범을 들려드릴게요. 찬송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이 친구가 또 기독교여가지고. 네, 드셨는데. 네. 자, 프로포즈 마저 하시죠.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차야마, 약간 좀 클래식하게 결혼을 하고 싶었어. 네가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다. 차야마, 그래서 너 주려고 내가 반지를 준비했거든? 손 좀 내밀어 볼래? 아, 손은 저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손은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손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준비하신 건가요? 예. 그럼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포즈 하이라이트. 어, 노래 그만 불러, 이제. 그런데 손가락 사이즈가 좀 안 맞지? 아, 그럼 여기에다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쉽게. 네. 아, 무릎까지 꿇고 싶, 원래 할, 지금 진행할 예정이었거든요. 세아마. 자, 가까이 가지고. 맞아? 세아마, 나는. 정말 너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 행복하자 세아마. 세아마 키스하지 마시고. 네. 네. 좋습니다. 이따가도 이렇게 정확히 하는 거예요. 네, 세아마. 세아 뭐해?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자기한테 그 이건 뭐야? 아,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연습 그래 얘랑 친구? 아니 연습 다음에 해명을 좀 해주지. 쟤랑 사겨? 아니 아니야 저기 이 새끼 나 안 건드리는 이유가 있어 내 이거? 이게 잠자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어 짜증나. 저 아리씨 때문에 제가 헤어졌어요. 아리씨 아리씨